주신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5월 10일 화요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다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이해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이끌려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러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들에 맞서고 시험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육체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았던 때처럼 예수님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먼저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 성 위에서 뛰어내리라. 마지막 높은 산에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연구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 마귀에게 대답하신 이 말씀들은 모두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증명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와 능력이 이와 같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마귀가 떠나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부터 임금님의 말은 어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말을 받은 자가 어명이요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받는 이는 땅에 엎드러지고 임금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말이 어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그 말씀대로 대언하며 선포할 때 이 말을 듣는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힘도 못 쓰고 힘이 쭉 빠지고 그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는 자유케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꼭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삶에서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내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대응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뒤따라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전신갑주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필요한 보호구들을 쭉 나열한 이후 말씀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합니다. 앞에서 나열한 것들은 하나같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보호구들인데 17절은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 바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응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내 입에는 인간적인 불평과 한탄이 자주 나왔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면 인간적인 불평과 한탄은 하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됨을 믿으시고 그 힘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인간적인 불평과 한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 내 삶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음을 잊지 말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교회,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아멘.